나경원 의원이 민주당 개딸들을 겨냥한 글을 남겼다. 개딸로 추정되는 이재명 대표 추종자들이 이 대표 변호사비가 만만치 않아 걱정된다며 책이라도 사주자고 했다고 합니다. 이러다 아버지가 아니라 교주님 소리까지 나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대한민국 제1야당이 이재명 대표 개인 로펌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. 지난 총선 공천마저도 대장동 변호인들한테 수임료처럼 나눠준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? 당대표도 한 번 더 하겠다고 나오고 그것도 당원 당규까지 바꿔치기해서 임기 제한까지 없앴습니다.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걱정만큼 쓸데없는 게 세상 천지에 없을 듯합니다.